지난번에 한국의 정치 보복 거기에 대해서 두세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정치 보복으로 세월 보내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꾸 망치게 된다. 문재인 정권도 똑같죠. 지금 하는 모습들이. 오늘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서울에 와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1년 이상 경남지사 재직 당시에 제 비리를 찾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 경남 사천의 카이 항공회사죠. 카이 같은 경우도 카이의 사장이 대학교 1년 선배였는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하면 홍준표 비리가 나올 것이다.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그 잘나가던 카이 회사를 홍준표 잡기 위해서 또 조사를 심하게 했죠. 그뿐만 아니라 저하고 조금 앞면이 있는 모든 기업체를 다 뒤져서 또 조사를 했죠. 심지어 제 후배가 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폐업까지도 했습니다.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최근에 와서는 또 이젠 무려 1년 이상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제가 경남지사 4년 4개월을 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밖에서 회식을 해본 일이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. 만약 도청 관련 일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낮에 도청에 들어와서 지사실로 와서 정식으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지 여부는 내가 검토하겠다. 늘 그래왔으니까요. 그래서 오찬이나 만찬을 외부 인사들과 나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진주 어려운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가 직권남용을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또 얼마 전부터는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진주 어려운 폐업 과정에서 모든 소송은 대법원 가서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. 다 이기고 그거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. 참으로 못된 정권이다. 전직 두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는 것도 끝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과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 뒷조사를 그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느냐. 내가 야당 대표할 때도 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리 해봐라 나올 게 없을 것이다. 아무리 덮어 씌우려고 해도 내가 덮어 씌우지 않는다. 그런 생각을 쭉 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민주노총에서 주장을 하는지 여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주 어려운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가 직권남용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당시에 제 밑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을 덜덜 볶아가지고 뭔가 한번 찾아내 보려고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야기 듣고 참으로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런 짓까지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유치한 정권이죠. 참으로 못된 정권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는 정권이다. 오늘은 내 지난 2년 동안 참고 있었던 제 주변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.